이제 먼저 가장 먼저는 우리는 정수정학회하고 MBC의 관계를 좀 클리어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수정학회는 원래 부산일보 그 사마고문을 운영하고 계시던 그 김지태 씨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타로 강탈한 작물을 정수정학회가 제멋대로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공영방송 경영진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특히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정수정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부산일보,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 매각 밀실 협의는 강탈한 작물의 불법적인 매각 추진, MBC 민영화 추진을 통한 언론의 공공성 훼손, 그리고 밀실 협상, 이게 왜냐면 밀실 협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방송의 공공성과 질을 또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노조의 활동을 이렇게 억압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불이보듯 뻔한 MBC 민영화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필립 정수정학회 이사장 그리고 이 일을 꾸민 김재철 사장 MBC 경영진 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꼼수를 부린다면 그건 MBC 김재철 사장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후보에게도 결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철이 왜 민영화라는 카드를 꺼냈을까라는 거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99% 공감합니다. 노조 무력화하는 카드로 쓰려고 한다. 흔히들 이제 이 공기업의 노조가 힘이 세다. 따라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면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많이 있는데, 저희 구성원들은 그만큼 이제 김재철이라는 사람을, 김재철 사장을, 속된 표현으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격조 있는 토론에서,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삼류 양아치 사장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고를. 이번 건도 사기 브로커로 전락했다라는 표현까지 안에서 쓰고 있는데요. 결국 이 6대3 구조가 아닌 박문진 이사회를 명확히 확인한 사장이 또 청와대의 힘이 완전히 이전 같지 않은 빠져있는 상황에 자신의 거취 문제가 위태위태하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철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을 세게 가진 것 같고 거기서 이런 무리한 민영화라는 카드를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승부수로 던져야겠다. 물론 정황이지만 이 강한 추측을 안 할 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사장이 얘기하는 그 중요한 건 이제 해법인 것 같은데요. 이 사태에 대한 해법은 뭐 김재철 사장 퇴진, 최필립 이사장 나가야 일단 한 발 나가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두 분이 다 퇴진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정수정학회는 여러 시민사회 어르신들이나 또 이 정수정학회 문제 당사자인 부일장학회 유족들이 참여하는 여러 협의체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적인 법인으로 제대로 세우자라고 하는 게 그런 방법을 끌어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바로 그 정수정학회 지분을 매각하고 뭐 기타 등등 일련의 과정들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벤트 말하자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시성 공약을 내세우면서 부산 민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이번에 기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MBC를 민영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지분 30%를 처분함으로써 문제는 고 김지태 씨의 자산을 원상복귀하거나 사회화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거나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거두는 자는 의도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점에서 굉장히 만약 그렇게 됐다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또 그 재산의 귀속 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도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고 김지태 씨 유족한테 돌려주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헌납하도록 강요되고 그래서 사실상 빼앗긴 거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환원은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환원과 관련해서 지금 복잡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효 문제는 이게 사실상 쿠데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원래 이것을 소유하셨고 이것을 가졌던 가족과 또 사회적 환원 이 두 가지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약간 원론적이지만 뭐 이런 입장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정학회는 작물입니다. 근데 작물인데 작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반적인 재산권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환원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수정학회는 일반 작물이 아닙니다. 특수 작물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위장된 언론 장악을 위한 지주회사다. 언론 장악 지주회사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으로 위장, 장학회로 위장한 언론 장악 지주회사다. 왜 김지태 씨의 부일 장학회를 먹으려고 했는가? 또 이거는 바로 부산 MBC와 부산일보. 를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산일보와 부산 MBC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 당시에 많은 분이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4.19 당시에 그 촉발점을 이뤘던 게 부산일보에 실렸던 김주열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부산 MBC가 어땠었는가? 부산 MBC는 그 3.15 부정선 그죠?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 시위 났을 때 그 시위가 났을 때 그거를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합니다. 바로 거리에서 현장 중계를 했던 겁니다. 그런 언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언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놔두고서는 도저히 이 민주주의의 어떤 지속적인 그 활성화 이것들을 갖다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른바 그들의 그 그러니까 외세 추종적이고 아주 그 분단 지향적이고 그리고 기득권 지향적인 이런 권력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위 그들의 표현으로 치면은 체제가 위험했기 때문에 이들을 손봐야 한다고 했던 것이고 그 방법으로 결국 빼앗는 것밖에 없었다.